날씨가 포근해졌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긴 있는데 햇볕이 있어서 오늘은 서핑 훈련하기에 좋아서 간단하게 훈련을 할 겁니다. 오후에는 어제 답사를 갔던 홍연마을에 가서 패들보드를 탈까 합니다. 23일, 남의 한 달 살기 23일 차인데 이제 곧 거제도에 들렀다가 다시 충남 태안으로 가서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해야 되겠네요. 서핑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한발서기 동작을 하면 서핑할 때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세는 요가 하는 자세를 영상으로 보고 따라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동작을 처음에 꾸준히 늘려가다 보면 한발서기 동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핑할 때 시선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발서기 동작을 하면서 옆을 보거나 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서핑할 때 방향을 바꾸는 사이드 라이딩을 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면 발하고 보드가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드가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한발 서기 하면서 시선을 돌려주면 서핑하는데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아주 좋습니다. 처음 타는 사람들은 보통 앞만 보고 서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시선을 처리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보면 방향을 잡고 터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다치지 않으려면 유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연성 훈련도 좀 해야 됩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조금씩 하면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는 손바닥을 이 바닥에 대는 건데 아직은 좀 멀은 것 같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100회 이상 정도 하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날씨를 감안하면 앞으로 한 5개월 후면은 손바닥을 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굽혀기 할 때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해주다가 하나씩 하게 되면 개수도 늘릴 수가 있고, 일단 손목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그냥 푸시업만 했는데 그때 손목이 좀, 손목하고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가벼운 사람은 상관없는데 저처럼 무거우면 푸시업 하는 게 손목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하게 하다가 강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수건을 깔았으니까 팝업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엉덩이가 들리지가 않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물구나 분석기는 코어 훈련에 좋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오랜만에 하니까 힘이 드네. 날씨 좋네요.